오늘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장 좀 어떠한 종목을 눈에 띄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테마주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NPC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회사는 내셔널 플라스틱, 예전에 이 회사였죠. 그래서 이름이 바뀐 뒤로 플라스틱의 진심을 보이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팔레트라고 그러죠. 어떤 물류에 들어갈 때 밑에 까는 플라스틱 사출, 이쪽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고요. 근데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쪽으로 부각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쪽이 정부가 관련된 법안을 아직까지 법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NPC가 과거에 이제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공동 개발한다는 쪽에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배터리 운송의 효율은 뭐 3배 정도 늘어난다. 그리고 또 최초의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이다라는 쪽에서 부각은 받고 있는데 지금 사업하나요? 네, 사업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계획이 이렇게 가겠다라는 흐름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작년에 실적은 영업이익 한 286억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들 보이면서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 준비 단계에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측면이겠죠. 그래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신규적인 접근보다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의 트레이딩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직 실질적으로 배터리 사업이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들이 성장은 크지만 이어가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NPC 폐배터리 관련주 대장주로서 26%의 상승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태근 팀장의 오늘장 주목해보신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전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상승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오랜만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기도 애플 후광가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 시장의 어떤 테마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도 오랜만에 뭐 4.9%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한다는 얘기를 드린 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애플 PC용 M2 프로세스용 그 FCBGA를 이제 공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오늘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이 공급할 가능성 거의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90%는 맞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같은 경우도 M1용 FCBGA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와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내에 M2 프로세스를 공개할 예정인데 어쨌든 공개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참고적으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M2를 탑재한 맥 PC를 최소 9개 이상 현재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어떤 새로운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 과거에 M1 공급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지만 3월 달에 애플카 쪽으로도 그 차량용 FCBGA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은 시제품 공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연내 공급망 선정 마무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용 그리고 PC용 이쪽으로 어쨌든 FCBGA를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FCBGA 같은 경우는 공급망 이슈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상당히 관건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 19만 원대까지는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